브릭스 리딩 200의 2고요. 오늘 유닛 3 공부할게요. 이제 주제가 집에서 동물로 바뀐 것 같네요. Animals, not cars. 동물이라고 했고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차가 아닌 동물, 차 말고 동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 여기 늑대, 아니 늑대가 아니죠. 그 개들이 썰매를 끌고 있고요. 여기 코끼리를 타고 있는 그림들이네요. 그래서 동물 관련으로 나올 것 같고 어떤 동물이 생각나시나요? 했죠? 당신이 riding animals, 동물을 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동물이 생각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일 앞에 QR코드 틀면 나와요. Unit 3. Animals, not cars. Walking is too slow and too hard. walking이 주어로 등장을 했거든요. walking 주어고요. 이게 동사죠. too 하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너무라는 뜻으로 쓰여요. 너무 땡땡하다. 그래서 걷기는 또는 걷는 것은 ing 붙어 있죠. 걷는 것은 너무 느리고 너무 hard 힘든으로 쓰였어요. 여기는 힘든이란 형용사 너무 힘들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그렇다는 거죠. So people all over the world use animals for transportation. 그래서는 접속사 연결어고요. 그래서 하고 동사가 나오지 않았지. All over the world 괄호 해주고 사람은 사람인데 전 세계 사람들은 하고 이제 동사가 나왔죠. 사용합니다 또는 이용합니다. 동물을 이용한대 끊고 뭘 위해서? Transportation은 단어장 첫 번째 있을 텐데요. 운송 또는 수송 이거죠. 운송이나 수송. 뭔가를 운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운송, 수송이라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운송을 위해서 동물을 이용합니다. Let's look at some of these animals today. 오늘 뭐뭐 하자 이거죠. Look at은 보자 이건데, look at 땡땡 하면 뭐 살펴보자. 존댓말로 하셔도 돼요. 살펴봅시다 해도 돼요. 살펴보자. 오늘 뭘 살펴보자? Some of these animals. 이런 동물들 중에 일부를 살펴봅시다. 이 동물들 중에 몇몇을 살펴봅시다. First, the horse is a common animal for riding. 첫 번째로 이거죠. 이제 첫 번째로 보는 동물은 우리 딱 생각했을 때 말이 생각나죠. 말은 뭐뭐이다. Common은 단어장에 흔한, 평범한, 보통의 이런 거거든. 흔한 동물입니다. for riding 하는데 즉첫 번째로 말은 타는데 흔한 동물이다. People ride horses in most parts of the world. 사람들은 탄다죠. 여기 동사로 말을 탑니다. 끊고 in most parts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기서 most parts는 대부분의 지역.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을 탄다. They move very fast. 그들은 움직인다. 이거죠? Very fast. 그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 Horses are easy to train and also fun to ride. 말들은 to 부정사 뒤에 나왔죠. 뭐 하기가 쉬워요? 훈련시키기. train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야? 훈련시키기에 쉽고 또한 또 투부정사랑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타기에 재미가 있다. 이게 동사고요. 말들은 훈련시키기 쉽고 또한 타기에 재미있다. Some people even ride horses across water.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고 이게 동사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타요. 말을 across water. 뭐 하려고? 물을 건너려고. 이거죠. 건너다 이런 말이고 여긴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말을 물을 건너려고 탄다. Elephant riding is popular in Thailand. 태국이죠? 코끼리 타기 이렇게 하면 돼요. 주어처럼 코끼리 타기는 is popular 인기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국에서 인기 있습니다. They are slow, but can carry many people. 그들은
그것들은 하셔도 돼요. 코끼리를 말해, 코끼리. 그것들은 slow하다. 즉, 느리지만 can carry. carry가 운반하다, 뭐 이동하다, 나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운반한다? 나르다? 나르다가 낫겠네요. 많은 사람들을 나를 수 있습니다. You need to climb up high to get on an elephant's back. Its back is also safe and cool. You 하고 need to climb 나죠. need to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건데, 필요가 있다가 어색할 때 그냥 뭐뭐 해야 한다 해도 돼요. 즉, 높이, 하이죠.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끊고, 또 투부정사죠. get on이 타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운송수단이 타다. 즉, 타기 위해서.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 쓰였어? 코끼리의 등에 타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But be careful. 아, 이거 아까 읽었죠. 그것의 등은 또한 safe하고 cool하다. 그죠? 그것의 등은 코끼리 등이고요. 또한 안전하고 시원하다라는 말이고요. Elephants are stinky. But be careful. 하지만 be careful 해라. 즉, 하지만 조심해라. stinky가 악취가 나는, 냄새 나는 이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시리즈 할 때, 스컹크 할때 stinky 한번 나왔을 거예요. 냄새 나는, 악취 나는. 하지만 조심해라. 코끼리들은 냄새가 난다라고 했죠. 그다음 오른쪽. People ride camels in northern Africa and Asia. 이번에는 낙타가 등장을 했죠. 인 끊어주고 사람들은 탄다. 낙타를 어디에서? 북쪽이야 이거는. 북아프리카와 북아시아. 북으로 연결됐고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낙타를 탄다 하시면 되고, Camels only need a little water. 낙타들은 only, 오직 필요해요. A little. A little은 그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약간이라는 뜻이었잖아. 요거랑 반대로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는 a few를 썼었고, 물은 셀수 없으니까 a little로 하죠. 오직 약간의 물이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They can walk for a long time in the hot desert. 그들은, 즉 낙타를 말해, 그들은 walk 할수 있다. 즉 걸을 수 있다. for a long time. 이것도 세트로 외워야죠. 오랫동안 걸을 수 있어요. 끊고 어디에서? 더운 desert, 사막에서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 They can also run very fast. kids들은 also run very fast. 그들은 또한 달릴 수 있다.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다. It is not hard to get on a camel. 이거는 not hard, 어렵지 않은 이거든. 툭 끊고 낙타 위에 타는 거. 아까 get on이 타다였죠. 낙타에 타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is은 가주어이시고요. 투부정사 주어가 길면 제일 뒤로 보낸다 했죠. 이게 진짜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해석한 거야. 낙타에 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They kneel down to let you on. 그들은, 즉 낙타들이야, 훈련을 받았겠죠. kneel down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해서 단어장에 있어요. kneel이 무릎이란 말도 있고 무릎을 꿇다. 니은 무릎을 꿇다고 니 있죠. 이거는 무릎이라는 명사고요. 여기다 L을 붙이면 무릎을 꿇다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어요. 끊고 to let you on. 당신이 let이 뭐뭐 하게 하다잖아. 사역 동사로 해서 뭐뭐 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써주세요. 이 to에다 to까지 합친 거야. 그래서 당신이 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올라가도록 해도 되겠네요. 당신이 올라가도록 무릎을 꿇어요. 그다음. Last, people use ostriches for transportation. 요건 좀 생소하네요. 마지막으로, last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사용한다 또는 이용한다. Ostrich는 타조죠, 타조를.
아까 transportation, 수송을 위해서, 수송을 위해 타조를 이용한다. The ostrich is a huge bird. It is really fast.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죠? 타조는 huge bird. 큰이 아니고 거대한 이라죠, huge는. 거대한 새이다. 이게 동사고요. 그것은 really, 정말 빠르다 이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야. 그것은 정말 빠르다. It can run up to 70 kilometers per hour. 제일 끝에 per hour는 시간당 하시면 돼요. 시간마다 시간당 70km를 이거죠. 그리고 up to가 나오면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뭐뭐까지 메모해 주시고 그것은 달릴 수 있다. 시간당 또는 시속 하셔도 돼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다. 정말 빠르죠. 우리가 차를 70으로 해도 꽤 빠르거든요. People ride this bird in races for fun. 제일 마지막에 for fun은 재미로 이 말이에요. 재미로. 사람들은 탄다. 이 새를 끊고 재미로 경주에서. 경주조에는 그래서 경주를 하려고 이 새를 탄다는 거예요. But it is hard to stay on a moving ostrich. 하지만 it is hard 어렵다 이 말이죠. 뭐 하는 것이? to stay 머무르는 것은 어려워요. moving ostrich 위에 머무르는 것. 그건 뭐야? 움직이는 moving은 움직이는으로 지금 ostrich 꾸미고 있고 움직이는 타조 위에 머무르는 것은 힘듭니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슨 해석 안 하고요. We ride each animal differently. 우리는 탄다 이거죠. differently는 부사예요. 그래서 다르게. ly를 빼면 다른이란 형용사죠. 우리는 각각의 동물을 다르게 탄다. But these animals have one thing in common. in common 우리 앞에서 했었죠. 공통으로. 하지만 이 동물들은 즉 these가 animals를 꾸미고요. 이만 쓰면 돼요. 이 동물들은 주어고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점점 뭘까요? They make traveling easier and faster. 그들은 만들어 줍니다. 뭐를? traveling. 이동하는 것을 또는 여행하는 것을 easier, faster 비교급이죠. 더 쉬운, 더 빠른 이 말이죠. er이 붙어서. 그래서 그들은 여행하는 것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해줍니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요.